그럼요. 직접 와서 보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. 이번 컨퍼런스에서 감성 사이보그의 기억 메모리를 삭제하는 과정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개할 거거든요.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삭제당한 사이보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아, 제가 다시 연락드리죠. 네. 서희 말로는 주성이 형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던데. 상무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가능하지 않나요? 저 같은 사이보그를 만들 정도의 실력이라면 치매 치료하는 기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널 실험용으로 희생하겠다? 네. 왜냐하면 팀장님이 절 만들 때 자기 기억을 저한테 줬거든요. 그럼 제 기억 회로를 팀장님한테 주는 기술만 개발하면. 봉순아, 치매 불치병이야. 그런 엄청난 기술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. 1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요?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? 김주성 팀장님, 상무님한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. 밥 사면 돼. 아, 나 넘어졌잖아. 대리님 밥 사고 고기도 구워요. 아 진짜. 아 나 진짜. 대리님이 하자 그랬잖아. 나 억울해 인간적으로 진짜. 억울함 해요. 졌으니까. 아, 나 한 번만. 안 돼. 아 인간적으로 그냥 자빠진 거잖아. 아, 좋다. 팀장님 여기 진짜 좋아요. 그러게. 진작 좀 데리고 올 걸. 앞으로 많이 가면 되죠. 매일매일 한 군데씩. 김순아,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봉순아, 나 너 잊기 싫어. 너 계속 기억하고 싶어.